일단 그냥 단순히 이겨서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진짜 경기 때마다 이상해져서 한 번만 이기면은 계속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된다면은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말로 얘기했었던 거는 저희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말로 해가지고 약간 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. 마음속으로는 되게 그래도 의식되지 않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네, 마음속으로는 조금 의식됐었던 것 같아요. 일단 T1의 경기를 보면은 저희도 지금 상위권 팀 중에는 라인전이 되게 특출나다는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점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팀 자체가 라인전이랑 처음에 교전으로 불려나간 거는 되게 특출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운영 단계 갔을 때 말리는 모습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점을 많이 보완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되게 자신있게 다루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약간 상대를 줬을 때도 그런 구도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난입을 들었었는데 동풀조와 차이점은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 정글이 올라프나 막 되게 다가왔을 때 강한 챔프들 상대로는 난입으로 약간 이속 증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고 본풀즈는 그냥 취향 따라 드는 것 같아서 뭔가 엄청 깊게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일단은 어떤 챔피언이 있어도 되게 괜찮은 룬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다른 눈에서 엄청난 효율이 없을 때 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나쁜 건 없을 때. 네, 되게 취향 따라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. 일단 1세트에서는 처음부터 중반까지 라인전 구도에서 압박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줬었고 2세트 자체에서는 약간 제가 치아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장 잘하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더 게임이 빨리 굴러간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처음에 첫 경기였었는데 그때 지고 나서도 배운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배운 거 토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꼭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뭐 몸이 편해졌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탈 때 승차감은 확실히 되게 편한 거 같고 뭔가 그 차가 멋있어가지고 막 뭐 불빛 같은 거 막 있더라고요. 막 바닥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멋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제일 큰 차가 제일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에 여유 공간이 엄청 많아가지고 많이 편한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오늘 꼭 이겨야 될 상대를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많이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